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최종 단계에 왔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르면 다가오는 화요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현희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돌아온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전 총리 관저를 떠나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향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을 앞두고 직접 최종 점검에 나선 겁니다. 알프스 処理水の海洋放出にあたっての安全性確保の取り組みが緊張感を持って行わ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直接報告を受けました。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 등 오염수 방류 시설을 돌아본 기시다 총리는 방류 시기에 대한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이해 없인 방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식한 듯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어민들을 만날 의사를 밝혔습니다. 漁業者の方々には早ければ明日にもお目にかかりたいと。 한번 방류를 하기 시작하면 원전의 폐로까지 장기간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르면 오는 화요일인 22일,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방류 일정을 결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곧 오염수 방류 시기가 결정되면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어 원전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오염수를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